며느리 맘만 안 들려주는 수가 있어요. 뭔데 뭔데? 보금아, 무슨 속 시끄러운 일이라도 있어? 무슨 취미생활을 이렇게 전투적으로 해? 작품을 보니 심란하네, 심란해. 속이 시끄럽다. 풀리지 않는 일로 머리가 복잡함을 뜻하는 경상도 방언이군요. 풀리지 않고 복잡한 일 있습니다. 어떤? 그래, 보금아. 언니가 어드바이스 해줄 테니까 다 털어놔봐. 남편이 저를 피합니다. For example? 눈도 안 마주치려고 피하기만 하고 차를 탈 때도 옆자리에 안 태우고 연락 두절에 문자 일십. 어제는 클럽에 갔다 외박까지 한 상태입니다. 클럽에 외박이면은 간때기가 인사이드 아웃 한 건데? 심지어 옷에 여자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. 보금아, 설마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야? 이거 너무 클리어해서 언니가 어드바이스 해주기 아주 민망한 시츄에이션인데. 어떤 시츄에이션이죠? 바람. 바람. 이건 폐 안 뒤집어봐도 그냥 바람이잖아요. 혹시 두 지점의 기압 차이에 의해 수평 방향으로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말하는 건가요? 어떻게 보고 막 말귀도 못 알아듣고 멘탈이 털렸네 털렸어. 그렇게 금술 좋다고 동네방네 떠들더니.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단단하게 먹어야 돼요. 멍 때리고 뒀다가는 어린 기집애한테 홀랑 뺏긴다니까. 최대한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심증이 아닌 물증, 치밀하고 완벽하게 뒷조사해서 초장에 바로 잡아야 돼요. 아니면... 아니면? 버려지는 거지 뭐. 어차피 마음 떠나고 쓸모없는 사람 왜 옆에 두겠어요? 버려진다. 역시 이혼 두 번은 사별 한 번. 쓰리스타 경력 선배랑 다르긴 다르네.